사춘기라고? 그래, 우리 애들도 이제 사춘기 올 때가 됐잖니. 그렇긴 한데. 걸핏하면 문 걸어 잠그고 조금만 뭐라 하면 짜증 부리고 내 말은 안 듣고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톡톡만 한다니까. 아이고. 너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게 좋아. 반지도 곧 사춘기 올 거야. 우리 반지가 사춘기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반지는 아직 멀었을 거야. 그런 게 정말. 반지 왔니? 반지야, 오늘 수학 시험 성적 나왔지? 엄마, 나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. 반지야. 아니, 제가. 금반지, 너 이번 달 휴대폰 요금 어떻게 된 거야? 엄마가 데이터 아껴 쓰라고 했어 안 했어?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휴대폰 없애버리. 어머니. 왜? 어머니는 어릴 때 할머니 말씀 잘 들으셨나요? 뭐? 아니, 아이고야 물론. 근데 왜 저한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죠? 아니, 강요가 아니라. 반지야. 이제 문까지 잠그고. 뭐? 우리 반지가 사춘기라고? 설마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. 안 그래도 낮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집 딸도 사춘기라 엄청 고민하더라고. 우리 귀여운 반지가 벌써 사춘기가 올 나이라니.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나도 오늘 수학시험 못 봤으면 혼내려고 했는데. 안 돼! 그러지 마. 사춘기 땐 괜히 혼내면 반항심만 커진다고. 알았어. 아싸! 반지야,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? 콩도 먹어. 싫습니다. 아니요. No. 뭐라고? 저한텐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요? 그래, 물론 그렇긴 하지만. 뭐? 정말? 그럼 진짜로 사춘기 대작전이 통했단 말이야? 그래! 마침 우리 엄마 친구 딸도 사춘기래! 서점수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났지롱! 그러게, 내가 뭘 했냐? 하긴, 우리 오빠도 사춘기 때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봐줬던 것 같아. 응? 응? 누구지?